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이죠. 공채 엑스파일 시간입니다.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공개 채용에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쏙쏙 키워드 통해서 알아봅니다. 행복 에너지를 창출하는 전력 공기업이라고 네. 나왔는데요. 자, 행복 에너지를 창출하는 전력 공기업. 전력. 예. 전력, 뭐 전력하면 저는 그쵸. 그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한전. 딱 생각이 납니다. 오늘 네. 함께할 기업 어디죠? 네, 오늘 함께할 기업은 한국중부발전입니다. 네. 전력산업구조 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1년 4월 2일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문이 분할되어서 설립된 공기업인데요. 네네. 핵심 발전소인 보령화력을 비롯해서 인천화력, 서울화력, 그리고 서천화력, 제주화력 등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발생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한국전력공사에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부쩍 더워지면서 전력난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절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중요한 곳이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중부발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는 그 국내에서 전력 공급 중에서 무려 10%나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랑 뭐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화력 발전에만 또 힘을 쏟는 게 아니네요. 네. 예.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조력 발전 같이 대규모 해양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육상이나 해상의 풍력 발전 사업, 그리고 생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RDF 발전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DM 사업을 추진하면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추가 수입 확보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양 풍력, 강원 풍력, 보령 소수력, 서울 보령 서천 여수, 제주 태양광 등이 UN의 CDM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CDM 사업이라는 것은요, 청정 개발 체제 사업인데요, UN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말합니다. 네. 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용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또 우리가 그밖에 좀 알아둬야 될 어떤 사업 영역이 또 있을까요?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요. 네. 우선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같은 곳에서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사용자들에게 열병합 발전소와 같이 에너지 집중 생산해내는 곳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일괄적으로 그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부생가스 발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배출이 되는 부생가스를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에 다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발전 설비를 지금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중부발전 국내 전력량 충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공기업이라는 생각 드는데요. 현재 채용 소식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중부발전에서 2013년도 하반기 신입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모집 부문이 어떻게 되나요? 네, 대졸 신입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졸 인턴 사원과 고졸 인턴 사원, 그리고 전문 인력 부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졸 인턴 사원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토목, 건축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졸 인턴의 경우는 발전기계, 발전전기, 그리고 발전화학 부문에서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전문 인력의 경우는 영어 동시통역사와 공인회계사 부문이 채용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여러 가지 부문이 있어요. 대졸 인턴, 고졸 인턴, 전문 인력, 그 세부적으로도 분야가 참 많이 나눠져 있는데 부문별로 좀 알아둬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졸 및 고졸 인턴 채용의 경우는요. 채용 전제형 인턴이고요. 네. 채용 조건이 5개월 인턴 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입니다. 예. 예, 정보통신 토목 건축 직군은 50% 이상이 4을직급, 그러니까 대졸 수준으로 전환이 되고요. 발전기계 발전 전기 직군은 75% 이상이나 4병직급, 그러니까 고졸 수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발전 화학 직군 같은 경우에는요, 50% 이상은 4병직급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인턴이지만 정규직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채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번 채용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시간제 근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직무를 뭐 대폭 늘린다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중부발전의 경우는요, 고졸 수준 직무의 인턴에 한해서 이제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 시에 시간제 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시간제 근로 가능 직무로 채용된 직원은 3일 근무하고 4일 휴무일을 갖게 되는데요. 휴무일 동안 직원들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거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사이버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각종 자격증 강의, 수강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과 학습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일 근무, 4일 휴무 이런 탄력적 시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 질문 보고 가겠습니다. 문자 주시죠. 채용 시 우대 조건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공기업이 우대 사항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취업 지원 대상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등록된 장애인 또는 순직 공상 퇴직 자녀 아니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 주민 등이 가점 대상이 됩니다. 예, 중부발전 홈페이지 채용 공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가점의 대상과 가점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점은 5에서 한 10% 정도 부여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도 한번 생각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질문 주시죠. 네. 서류 전형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 2011년도하고 12년도 한국중부발전 인턴 과정을 수료한 자 아니면요. 현재 인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1회에 한해서 그 서류 전형이 면제가 됩니다. 네. 오, 서류 전형 면제라면 대단한 맞아요. 정말 조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중부발전의 채용 절차, 네, 채용 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조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네, 각 유형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졸 수준 채용 연계형 인턴의 경우는 1차 서류 전형, 직무 능력 평가, 그리고 면접, 신원 조회, 신체 검사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어학 성적과 자격, 면허증 등이 30%를 차지하고요. 자기소개서가 70%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졸 수준 전형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대졸 수준과는 조금 다르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적격 여부만 심사를 하고요. 내신 성적 백분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문인력의 경우는 서류 전형 시에는 경력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고요. 인성검사나 실무 경력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요 각 부문별로 전형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채용 공고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채용 공고 잘 살펴보시고요. 혹시 또 다른 참고해야 될 상황 있을까요? 네, 한국중부발전이라고 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점이 되는 부분에 정확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채용 공고 하단에 보시면 어학 성적 환산표와 자격 면허증 보유 가점표가 있습니다. 본인 점수하고 본인 자격증,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요. 가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이 한국중부발전의 기업 속의 채용 소식까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마감일이 6월 24일 오후 5시까지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번 주말 좀 올인하셔서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리어의 백인선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